스타킹을 하기 위해서 일단 머시룸 시작하겠습니다. 이렇게 머시룸, 그 다음에 양파, 그 다음에 피마, 재료를 썰어 놓고, 그 다음에 이제 닭. 닭도 이렇게 좀 썰어서 미리 밑간을 좀 해 놓으시고, 이 요리를 하기 위해서 베셰멜 소스가 필요한데, 밀가루 화이트 누를 볶은 것에 치킨 스톡을 좀 넣고 풀어주세요. 그 다음에 우유. 우유를 넣고 끓여줘야지. 그 다음에 우리 양파에다 크루브를 하나 끼워서 이렇게 넣어주시고. 자, 이제 이렇게 끓는 사이에 우리가 채소를 좀 볶아볼게요. 자, 닭을 먼저 볶아볼까? 볶아주는 이유는 이제 볶음으로 해서 이 겉을 그 코팅을 입혀주니까 안에 맛있는 즙을 영양가를 빠지지 않게 하려고. 양이 작아서 같이 볶아볼게요. 이제 양파 신숙하게 해야 돼. 넥스트 머시룸.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거는 하얀 소스이기 때문에 색깔이 너무 나면 안 되겠지? 네. 뽀얀하게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너무 색을 내주면 안 돼. 피마 가볍게 볶아줘. 왜냐면 피마 미리 넣어서 이걸 끓여버리면 피마 색이 죽어버려. 선명하게 살려야지. 그래서 피마를 약간 늦게 넣어줘야지. 이렇게 곱게 나와야지. 보이시나요? 예. 이렇게 뽀얀 색이 나와야지. 거무직지검하면 안 되네. 예. 이 소스의 흐름을 아나? 오묘한 진리를.